자, 이번 시간에 배우실 목차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의 개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자바의 데이터 타입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정수 데이터 타입 소수점이 없는 수죠. 실수 데이터 타입 소수점이 있는 수. 자, 자동형 변환. 자, 그다음에 문자 데이터 타입. 그다음에 불리안 데이터 타입 시어나에 없는 거죠. 그다음 레퍼런스 데이터 타입까지. 자, 이렇게 8가지의 소주제를 가지고 이번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1번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입니다. 지역은 영어로 로컬이고 전역은 영어로 글로벌입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변수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여기다 써놨어요. 절차적 프로그래밍. 자, 우리가 C는 말고 C++과 자바는 완벽하게 객체 지향 언어이죠. 그런데 이 이전의 프로그래밍 기법이었던 프로시저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프로그램의 값을 움직이는 주체적 역할을 누가 한다? 변하는 값을 가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변수입니다. 여기서는 주인공이 변수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변수를 안 쓰이냐? 그런 건 아니죠. 변수 플러스 또 알파 개념을 누가 갖고 있다? 그 객체가 갖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객체 지향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변하는 값을 가지게 되는 기억 공간의 이름이 변수, VARI, 이게 다양하다 이런 어근이거든요. 자, 프로그램에서는 변수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지만 메모리에 할당된 후로는 메모리 주소 몇 번지부터 몇 번지까지 이름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자바는 객체지향 프로그램으로서 변수와 함께 객체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자, 이번에는 지역 변수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영어로 local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메소드 내에서, 이 함수 내에서 선언된 변수를 지역 변수.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블록, C나 자바는 블록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 안에서 선언된 변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예, local variabl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자동 변수라는 용어로도 불립니다. 자바에서는 지역 변수는 자동으로 초기화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초기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한다는 의미이고요. 지역 변수는 지역 내에서만 인식되는 특징, 즉, 이 블록 밖에서는 여기서 선언된 A라는 변수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밖에서도 쓰고 싶으면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할 전역 변수로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지역 변수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전역 변수입니다. 자, global variable. 자, 어떤 메소드 또는 블록이죠. 밖에서 선언된 변수를 우리는 멤버 변수라고 하는데, 자, 즉 메소드 입장에서는 전역 변수입니다. 메소드들 간에 공유할 값은 전역 변수로 선언되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메소드가 있고 또 어떤 또 다른 메소드가 있고, 자, 여기서 선언된 변수들은 똑같은 A일지라도 서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블록 밖에서 선언된 변수, 그것은 한 번만 선언하면 얘도 이것을 알고 얘도 이것을 안다. 그래서 전역이라는 거죠. 자, 멤버 변수는 선언된 데이터 타입의 디폴트 값으로 자동 초기화하고요. 자, 선언된 데이터 타입의 디폴트 값으로 자동 초기화. 정수로 했으면 0, 실수로 했으면 0.0, 뭐 문자로 했으면 null 이런 식으로 자동 초기화되므로 어떤 값을 할당하지 않고도 사용 가능하고요. 에러가 발생 그렇다고 그러면서 동시에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바의 데이터 타입 개요 살펴보도록 하죠.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는 컴퓨터 내부로 읽어들여 표현을 하는데요. 데이터 종류에 따라 크게 문자, 숫자, 그렇죠. 자료형을
그 컴퓨터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데이터 타입을 갖는데요. 자바의 데이터 타입은 크게 기본 데이터 타입, primitive 데이터 타입, reference 데이터 타입 이렇게 나뉩니다. 자, 기본 데이터 타입은 byte, short, 시원어랑 같죠? int, long, float, double, character, boolean 이런 boolean이지 시언어에 없는 거죠. 라는 기본 데이터 타입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기본 데이터 타입 이외의 데이터 타입을 reference 데이터 타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자바의 데이터 타입, primitive, reference 두 개가 있는 것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수 데이터 타입입니다. 자, unsigned만 없지? 자, 시언어랑 거의 같죠? 예, byte, short, int, long. 그죠? 예, 이 byte가 시언어에 없는 거죠. 시언어는 short, int, long.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각 데이터 타입은 저장할 수 있는 기억 공간의 서로 다른 크기를 제공을 하는데요. 선언되는 데이터 타입에 따라 변수의 값이 달라지죠. 1바이트로 선언된 것은 시언어의 마치 캐릭터 형처럼 요렇게 그죠? 예, 여기는 unsigned라는 게 없는데 시언어는 unsigned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게 0에서 255까지도 되는 건데 실제 그 자바에서는 요렇게 예, 바이트. 그다음에 short. 그다음에 이제 인트가 4바이트로 바뀌죠. 예. int. 그다음에 long. 그래서 여기 숫자를 외우는 게 아니라 얘는 1바이트 기억, 얘는 2바이트 기억 장소, 이것은 4바이트 기억 장소, long은 8바이트 기억 장소. 요거를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예제 1번이에요. 자, 요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 바이트형으로 100을, short형으로 3만을, int형으로 5만을, long형으로 자, 이게 100만이군요. 자,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각각 찍어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각각 숄트하고 여기 32,000이죠. 근데 여기 지금 숄트하고 32,000 그죠? 가능하죠? 가능하지. 그쵸, 가능하죠. 32,000이니까 3만을 할수 있고요. int 5,000인가요? 아, 5만. 5만이니까 예, 충분히 가능하죠. 예, 그리고 자, 롱. 자, 됐네요. 자, 그래서 요것을 찍어보면 요게 예, 요거는 이제 그 자바에서 어떻게 이클립스에서 들어가는가 여기 보여주고요. 여기 중요한 게 이거죠. 여기 메인 메소드를 사용하겠다. 요거 체크해야 돼요. 반드시. 예,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면 자, 그리고 실행은 run as로 한다. 이런 설명이고요. 결국 이렇게 찍힌다 라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실수 데이터 타입입니다. 자, 실수란 소수점이 있는 수죠. 자, 내부적으로 정수와 다른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정수는 fixed point 방법. 즉, 점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점이 fixed 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실수 데이터는 이 부동 소수점, 점이 움직인다 이렇게 됩니다. 자, 부동 소수점 방식은 매우 큰 수나 매우 작은 수를 표현할 수 있는 표현 방식이고요. 자바에서의 실수 데이터 타입은 float, double 이렇게 있는데요. 각각 float는 4바이트, 자, double은 8바이트 기억 장소입니다. 자, floating point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고정 소수점 방식으로도 실수를 표현할 수는 있지만, 자, 고정 소수점 방식은 자, 하나는 사인을 나타내고 나머지는 크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매우 큰 수나 작은 수를 표현하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동일한 비트로 매우 큰 수나 작은 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floating point 방법이다라는 거고요. 자, 매우 큰 수, 작은 수를 표현하려면 자릿수가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이거는, 예, 자, 경제적이지 못하죠. 자, 따라서, floating point 방식을 선택이 됐는데요. 자, 고정 소수점 방식에서 소수점이 고정되어 있고, fixed point. 그런데, 부동 소수점 방식에서는 소수점이,
이게 부동이 부자가 물에 뜰 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유식물 하면 물에 떠다니면서 물에 떠서 사는 식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부자가 물에 떠다니다라는 그런 한문이고요. 자, 물에 떠다니듯이 움직인다. 그래서 부동 소수점 방식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럼 대체 어떻게 떠다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부동소수점 방식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뭐 n이 몇 비트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일 작은 게자 32, 32. 자,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1234.56을 그러니까 많이 1234.56을 부동소수점 방식으로 저장하는 표현에 대해서 자 정규화라는 과정을 시켜야 됩니다. 정규화는 무조건 억지로 소수점을 제일 위로 옮겨서 여기로 옮겨서 그 전부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로 다 미는 겁니다. 원래 데이터는 이런데요. 정규화를 거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이건 어떻게 우리가 수식을 쓸수 있냐면 0.123456 곱하기 10의 4승을 해야 원래 거랑 같아지죠. 그래서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부동소수점은 요 유효 숫자를 따로 여기다 저장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픽스드 포인터랑 같이 비트가 얼마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저기가 되는 거고요. 요거를 따로 여기다 저장합니다. 이렇게 저장하면, 자, 이렇게 저장하면, 매우 큰 수, 작은 수를, 똑같은 비트에 대해서, 픽스드 포인트 방법보다 훨씬 더 많이 저장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소수점을 움직였기 때문에 원래의 데이터와 다른 값이 되었으므로, 어떻게 한다? 곱하기 10의 4승을 곱해주어야 처음 데이터 값과 같아지게 되므로 결론은 10의 4승이 하는 4승 지수승과 원래 유효 숫자를 따로따로 저장하면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게 된다라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소수점은 소수점이 물에 떠다니듯이 움직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예제 2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플로트형, 더블형 변수 두개 선언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20.1f, 20.1 이렇게 써 있죠. 그때 이 플로트 타입은 이 f라고 하는 글자를 같이 써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출력해 봤어요. 플로트 타입에 예를 찍어 봤고, 더블 타입에 예를 찍어 봤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그대로 찍히죠? 예. 결론을 안 내네요. 그대로 찍히고 프로그램은 종료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5번 자동형 변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로는 프로모션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연산식에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을 섞여 있을 경우 프로그래머가 인위적으로 데이터 타입을 바꾸지 않아도입니다. 않아도. 프로그램 내에서 자동적으로 데이터 타입을 맞추어 계산을 하는데요. 이렇게 자동적으로 데이터 타입을 맞춰 계산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프로모션, 영어, 우리나라 말로 자동으로 데이터 타입이 변환된다. 자동형 변환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자, 자동형 변환, 프로모션을 할 경우에는 더큰 데이터 타입으로 통합되어 연산식이 수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2 얘는 실수이고요. 얘는 정수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크죠? 예, 이게 더 크죠. 그래서 1.0 더하기 억지로 2.0 예, 프로모션 돼서 계산이 되어지고요. 자, 자동형 변환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예제 3번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AVAR은 10, 즉 정수죠. 자, BVAR은 10.5F, 즉 실수죠. 자, 그러면 얘가 AVAR이 10.5F,
10.0이 되고 내부적으로 자동형 변환 VVAR이 10.5F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 더하면 당연히 예, 그 결과가 출력이 되겠죠. 아, 또 출력을 안 했네요. 그 출력된 것은 두 개를 실수를 만들어서 더한 결과가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6번에 문자 데이터 타입 볼게요. 자바에서는 문자 데이터 타입은 캐릭터로 표현을 합니다. 시어노도 마찬가지죠. 자, 문자 한 개 저장할 수 있어요. 문자 한 개. 자, 만약에 여러 개 문자를, 즉 스트링을 저장하고 싶다면 캐릭터 타입의 배열, 이게 이제 자바 같은 경우는 그 스트링이라고 하는 타입을 포인터가 가리키게 그렇게 하면서 할 수 있죠. 그런데 자바에서는 스트링 클래스를 이용해서 그 하거나 또는 캐릭터형 배열로 하거나, 예, 이게 스트링 클래스가 바로 시어노에서의 그 표현 방법하고 동일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자바에서는 문자 데이터 타입을 중요합니다. 유니코드 체계로 사용을 해요. 그런데 시어노는 ASCII. 자, ASCII. 예, ASCII 코드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ASCII 코드와 유니코드의 차이점은 유니코드는 2바이트 기억 그 공간 체제고요. ASCII는 그 1비트 예, 1바이트. 그러니까 8비트 기억 공간 체제입니다. 자, 캐릭터 타입은 인트 타입과 호환 가능하고 인트 타입이 되었을 경우 해당 클래스에 해당하는 유니코드로 변한다. 이것도 시어너랑 같죠. 캐릭터 타입과 정수 타입은 호환 가능하고 자, 가능하다라는 것이 시어너랑 같고요. 문자 데이터를 표현할 때는 예, 작은 따옴표 안에 그 코드를 합니다. 이것도 시어너랑 같죠. 자,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AVIL에 A를 집어넣고 자, 찍어봅니다. AVR에 A를 찍으면 이거는 이제 A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다가 이게 강제형 변환이거든요. 강제형 변환, 캐스트 연산자 강제형 변환 때 AVAR을 유니코드로 바꿔서 자, 65가 찍히겠죠. 65가 자, 그래서 ASCII 코드도 대문자 A가 65고 유니코드도 대문자 60 A 코드가 65가 되겠습니다. 자, 7번 Boolean 타입입니다. 자, 자바에서는 참 거짓을 나타내는 Boolean 타입을 데이터 타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 Siena에서는 정수 값을 그냥 정수에 0을 false로 1을 true로 그냥 이렇게만 시어너에서는 했었는데요. 자바에서는 boolean이라는 타입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자, 그래서 참과 거짓이라는 데이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료형은 바로 boolean이 되겠죠. 자, boolean 타입은 다른 타입으로 형 변환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true 또는 false 를 대입하여 저장을 하고요. 자, 불리안 타입은 관계 연산자의 결과 값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자, 크다, 크다, 작다, 크거나 작다, 작다, 작거나 같다. 지금 이게 시어너니까 자바니까 같다, 같지 않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제어문의 분기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로 동작을 하지요. 참이면 제어문을 수행하고 거짓이면 그냥 스킵하고 지나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불리한 타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5번을 자 우리가 실행해 볼 텐데요. 간단하네요. 자, 불리한 타입으로 AVAR에다가 true 값을 넣고 뭐한다? 예, 찍어요. 찍으면 당연히 뭐가 나온다? 예, true라고 하는 결과값이 출력이 되겠죠. 값을 넣고 한번 값을 찍어본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자, 레퍼런스 타입 하기 전에 우리가 시그그 C 언어에서는 예를 들어서 while 일이면 수행하라. 만약에 if 어떠한 변수가 거짓이면 break 하라. 참이면 break 하라. 자, 그럼 여러분들 이 while 일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while 추르면 이런 뜻입니다. 추르면. 그러면 어떻게 알아? 이 문장을 수행하다가 이 문장은 어차피 무한루프예요. 계속 참이기 때문에 여기가 참이기 때문에 계속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안쪽에 지금처럼 반드시 브레이크 문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룹을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C 언어에서는 이렇게 1이나 0으로 참 거짓을 표현했던 것을 자바에서는 이 true 그 다음에 false, true 정확히 써야겠죠? false 이런 것으로 그 뭐야 불리한 자료형이 나타났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reference data type입니다. 참조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죠. 자, 자바의 reference data type은 객체의 주소를 저장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C 언어의 포인터 개념이라고 할수 있죠. 그죠? C 언어에서도 어떤 변수의 주소를 갖고 있는 변수가 바로 포인터 변수 있어요. 자, 그 변수 그값 자체가 번지이기 때문에 100번지, 즉 108이 달려서 100번지를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이게 포인터 변수였어요. 자, 자바의 레퍼런스 타입이 그렇다라는 거죠. 자, 자바의 레퍼런스 데이터 타입은 앞에서 설명한 바이트, 숄트, 인트, 롱, 플로트, 더블, 캐릭터, 불리언 이외의 타입으로 선언된 경우의 타입을 의미하고요. 즉, 레퍼런스 데이터 타입은 객체 타입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기본 데이터 타입들은 선언하면 메모리 할당이 즉시 일어나지만 객체 타입은 키워드 new를 사용해서 메모리 할당을 받는데요. 그렇죠? 객체의 삭제는 객체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 garbage collector, garbage collection, garbage가 여러분들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하면 쓰레기, 쓰레기라고 번역이 됩니다. 즉, 쓸모없는 기억 공간. 자, 그것을 garbage라고 표현을 하고, 그것을 collector, 모은다, 이런 얘기예요. garbage collecting을 해야 우리가 메모리가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유용한 메모리는 그 요만큼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차지하고 있는데, 쓰레기가 여기를 차지하고 있어. 그럼 새로 쓰레기를 치워야 되죠. 컬렉터. 즉, 뭔가 쓰레기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유효한 공간으로 바꾼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garbage collection이고요. garbage collector에 의해 자동적으로 객체는 삭제가 됩니다. 객체가 갖고 있던 그 기억 공간을 얘기하는 거겠고요. 자, 그래서 reference type 한번 확인해 보았고요. 자, 자바의 reference data type로는 문자열 변수가 있습니다. string이죠. 자, 자바의 문자열은 string class. string class를 이용해서 저장 가능한데요. string class를 사용해 변수를 선언하면 string 객체가 생성되지만 string 객체는 유를 이용하지 않고도 메모리 할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선언과 사용은 변수처럼 하고 처리는 객체 처리 방식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제 6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메인 메소드 들어가 보면 string 객체 str1. 원래는 new하고 객체를 생성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만 스트링 객체는 유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짜고짜 그냥 이렇게 스트링을 갖다 배치해요. 그러니까 str1이 꼭 변수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STL2도 Welcome to Java라는 글자를 갖고 있게 되고 String이죠. STL1도 Hello Java라는 글자를 갖고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집어넣고 아래처럼 출력을 합니다. 자, System.out.println STR 요거는 요거 안에 있는 거는 꾸며주는 거고요. 이 뒤에 STR1 뭐였죠? 예, Hello Java고요. 자, STR2 뒤에 뭐였죠? 예, Welcome to Java였죠. 따라서 이 두 개를 println 해주면 요 그대로 Hello Java, Welcome to Java라고 계속 그대로 뿌려진다라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 시간을 정리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고요. 자, 절차적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프로그램의 값을 움직이는 주체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변하는 값, 예, 벌써 힌트 나왔죠. 변하는 값을 가지는 기억 공간의 이름은 무엇인가? 변수냐? 데이터 타입이냐? 키워드냐? 내장 함수냐? 그렇죠. 딩동댕. 변수가 답이 되겠고요. 자,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어떤 변수를 선언한다라는 것은 자, 번역기 시스템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메모리의 어떤 일정한 번지에서 인트가 최근에는 4바이트로 바뀌었다 그랬죠? 4바이트만큼 할당합니다. allocation이라고 하는데 어떤 여기서는 다른 애들이 여기 못 쓰게 이렇게 할당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이름을 A라고 기억하는 거죠. 이게 바로 변수의 개념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문제 2번입니다. 자, 자료를 컴퓨터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자료들이 형, 데이터 타입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인가? 자, 변수, 데이터 타입, 키워드, 내장 함수. 자, 여기 자료들이 형, 이라고 그대로 나와 있어요. 따라서 이것의 답은 데이터 타입, 자료형. 우리나라 말로는 자료형. 이라고 영어로는 데이터 타입 이렇게 변경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 2번의 답은 데이터 타입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 어떤 블록 안에서 선언된 변수 이거를 뭐라고 한다? 예,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블록 B라는 여기 A라는 블록 함수죠. B라는 블록, C라는 블록 이렇게 있을 때 이 모든 블록에서 다 이해하는 그런 변수를 뭐라고 한다? 전역 변수. 예를 들어서 여기다 밖에다가 int a 쓸게요. 그러면 이 로컬 안에 있는 얘랑 이름이 같지만 서로 메모리의 다른 영역에 할당이 됩니다. 그게 바로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의 차이점이 되겠고요. 데이터 타입의 개요 뭐라고요? 자료형들이 내부적으로 저장되는 자료형들이 형을 갖는다, 타입을 갖는다 이런 설명이 되겠고요. 자, 정수 데이터 타입, 실수 데이터 타입 전부 뭐다? 숫자다 이런 얘기예요. 숫자를 이야기할 때 자, 여기처럼 자, 정수 실수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나눠지죠. 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자동형 변환 그래서 낮은 자료형에서 주로 높은 자료형으로 자료가 형 변환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promotion이라는 단어를 썼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자 데이터 타입입니다. 자, 문자 데이터 타입의 예로서는 뭐가 있었는지 기억을 해보시고요. 자, 여기서 문자 하면 large A는 65라는 유니코드, 아스키 코드 값을 갖고 B는 그 다음 거 66이라는 아스키 코드 값을 유니코드 값을 갖게 됩니다. 자, 일곱 번째는 불리안. 자, C 언어에 없던 이 불리안이라는 데이터 타입이 true와 false 값만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자료형이 되겠습니다. 자, 불리안 타입이고요. 자, reference 데이터 타입, 기본 데이터 타입이 아닌
그런 데이터 타입이었죠. 자, 이렇게 우리가 8가지의 소 주제를 가지고 요번 시간 진행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